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엔젤 MC로 활동하고 있는 전지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곳은 바로 코엑스 시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서 코엑스를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있는 이곳, 이 가운데 장소는요, 바로 온웨어관이라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참가한 기업의 대표님들을 직접 이 자리로 모시고 기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제품을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즉흥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받아서 속속히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기업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기업의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제품들을 들고 오셨어요. 진열을 잘 해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업체명과 우리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스페스 안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그 머리 손상 모발에 대한 헤어 팩으로 그 손상된 모발을 개선시키는 그걸 주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헤어팩 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집중해서 이 아이템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이 상관없이 저도 머리 모발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염색을 많이 하시는 40, 50대 또 네, 60대 맞아요. 새치 염색 많이 네, 맞아요. 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지금 집중해서 보시면 아주 좋은 상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품인지 좀 장점을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많이 펌 염색을 하다 보면은 손상도가 많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열을 가하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힘이 없어지면서 푸석푸석해지는 게더 심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클리닉이라는 걸 받는데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가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보통 클리닉 하면 한 10만 원대 이상하지 않나요? 네, 10만 원 이상으로 하고 막 비싼 데서는 한 30만 맞아요.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네. 저부터도 그런 부담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그 모발을 개선하면서 저렴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만든 게 바로 하우 헤어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커피값 한 잔, 6천 원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미용실에서 받은 그 클리닉의 효과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인가요? 네, 지금 저희 마네킹 조안나가 쓰고 있는 저희가 이름까지 붙였어요. 좀 섹시하죠. 네, 그래서 섹시한 조안나 씨가 지금 헤어팩을 두르고 있네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좀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아직은 제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혹시 그렇죠. 직접 한번 보여주실 수 네. 있나요? 그래서 이 지금 파우치가 바로 이 상자 안에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요. 그걸 꺼내 보시면은 이 안에 이 캡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헤어 캡. 이캡 안에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오일 제품, 케어 제품 굉장히 좋아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용량 자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끼손톱만큼 네, 짜서 이렇게 맞아요. 손에 비벼서 바르게 되죠, 오일 상품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제품이 이 손상된 모발을 다 개선시킨다는 건 부족하잖아요. 그렇겠군요. 사실 요만큼씩 네. 쓰니까. 근데 그거를 또 머리에 부을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네. 한 통을 다 들이붓기에는 좀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다가 40g, 그러니까 그한통 이상의 용량을 집어 넣었어요. 보통 한두 달 쓰는 그 헤어 에센스의 네. 성분이 이 하나에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쓰는데도 집중 케어로 일회의 효과를 볼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직접 이 헤어 캡을 좀 쓰는 모습을 보고 네. 싶은데, 혹시
직원분이 아, 계시다면. 네. 우리 이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사님. 네. 근데 아, 가운데로 오시죠, 이사님. 네. 네. 유감스럽게 사실은 샴푸를 한 다음에 네, 사용 방법이 네, 사용 방법이 샴푸를 한 다음에 수건으로 그것들을 건조시키면 약간 축축한 상태에서 써야 되는데 오늘 그냥 건조한 머리에 쓰는 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한번 네.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샴푸를 하고 지금 축축한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쓰기 전에 용량이 보면은 용액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깥으로 좀 밀어주시면은 쓰실 때 훨씬 더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머리 전체에 골고루 묻도록 그렇게 한 상태에서 써주세요. 이사님이 지금 쓰시는데요. 헤어팩을 이렇게 네, 네, 머리 감으신 후에 이렇게 쓰시고 앞에 있는 스티커로 머리만 내 두상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네. 머리가 작아도 머리가 네,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미국에서 흑인 머리까지 했는데요. 네. 흑인 머리에도 이 모발에도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흑인 전용 미용실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흑인분들이 네. 약간 곱슬기가 네. 되게 많잖아요. 굵고.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효과가 되게 좋은가요? 네, 풀어져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사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20분 정도만 있으신 후에 깨끗하게 헹궈내시면 끝이에요. 여성분들도 사용하시기 좀 편하지만 남성분들도 손쉽게 착용을 할 수 있어서 집에서 아빠가 하기에는 네, 되게 네, 좋을 네, 것 네. 같은데요. 온 가족이 다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학생들도. 네, 요즘 초등학생도 염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염색을 해서 이뻐지기는 하는데 사실 모발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상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모발에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헤어팩을 두르고 20분간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감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헹궈만 주시면 돼요.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 주시면 이미 이 축축한 모발 상태에 이 40g의 제형들이 쏙쏙 들어가 있어서 머리를 감을 때부터 아, 내 머리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거고요. 특히 힘이 없으신 모발을 가지신 분들은 아, 모발에 뭔가 힘이 생기는 그래서 자체 볼륨감이 생기고요. 물론 윤기나 윤기나 뭐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건 기본입니다. 굉장히 한 번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알뜰한 상품인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에는 마스크팩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제품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가요? 이 제품은 지금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보습, 미백, 그다음에 주름 탄력 개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요. 이 마스크팩을 앉아서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네.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에센스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밖으로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네. 좋은 거는 이게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림 타입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타입이에요.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크림 타입이고요. 이게 절대 흘러내리지 않는데 좀 오늘은 그 이쁘게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제가 이 마스크팩의 아주 좋은 장점 세 가지를 좀 소개할 수 있게 네. 좀 시간을 드릴게요. 네. 다른 마스크팩과 차별화된 장점 세 가지 스페이스의 이 언니스 마스크만의 네. 장점 세 가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보통은 에센스로 많이 되어 있는데 크림 타입이라서 보시다시피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앉아서 일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직포 자체가 특수 부직포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탄력감을 줘요. 그래서 내 피부가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프팅까지 네. 보습, 미백 그리고 네. 탄력까지 주름 개선까지 네. 혹시 이 헤어팩과 마스크팩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픈마켓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자사몰 스페이스 몰 자사몰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주 좋은 헤어팩과 그리고 아주 좋은 질의 마스크팩을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또 특별한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은 또 세일이 들어가 있죠? 네,
전시장을 오늘 방문하시는 분들. 네.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 마스크팩 정상가가 4만 5천 원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원 플러스 원 4만 원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마스크팩도 3만 원에 원 플러스 원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스페이스 부스로 꼭 방문해 주시고요. 부스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G37입니다. G구역의 37번 네. 부스로 방문하시면 이렇게 좋은 상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우리 스페이스와는 여기까지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연까지 직접 해주신 이사님 그리고 설명 너무 잘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스페이스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일단 기존의 제품들과는